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미니 피규어는요, 레고 스타워즈 75154 타이 스트라이커라는 제품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로그원에 나오는 기차라고 그러는데 아주 날개가 멋진 제품인 것 같은데요. 자, 미니 피규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4개의 종류는 타이 파일럿, 제국군 지상요원, 임페리얼 슈어 트루퍼, 그 다음에 엔더 복장의 반란군 트루퍼 등 4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하나씩 미니 피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페리얼 저기 제국군 지상요원입니다. 지상요원 해가지고요. 그 뭐 저 땅에서 이렇게 뭐 교통 차량 뭐 차량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장에서 비행기 통제 같은 거에도 제대로 지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원들이겠죠. 자, 제국군 요원인데, 자, 얼굴에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쓰고 계시고요.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모자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자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옆에도 이렇게 되어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뭐 해치 같은 거 쏟기 위해서 손에다가 들고, 자, 이렇게 뭐, 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 1번 비행기는 이쪽으로 가시고 2번 비행기는 저쪽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거 하기 위한 자 캐릭터 미니 피규어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타이 파일럿입니다. 타이 파일럿이 뭐 기존에 그 타이 파이터나 뭐 다른 제품들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어차피 저기 타이 기종이기 때문에 타이 파일럿 들어가 있고, 약간 조금 고급 기종을 모는 그 캐릭터라서 약간 좀 오만방자한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자, 얼굴 쪽, 자,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데, 아, 멋있긴 멋있다. 자, 멋있게 되어 있고요. 투페이스는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저기 쇼트루퍼입니다. 쇼트루퍼라고 해가지고 스톰트루퍼 중에서 특수작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급해서 뭐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뭐 트루퍼인데요. 일종의 뭐 특수전 스톰트루퍼 요원들인데요. 좀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특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느낌인데, 스카리프의 1급 비밀 지역인 제국군 본부 주변에 해변과 벙커를 순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자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한쪽 팔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쪽 팔은 이렇게 보통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뒤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모자를 가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자, 독특한 이쪽에 헬멧을 가진 트루퍼 되겠습니다. 이쪽에 로고도 되어 있고, 자, 팔 쪽에 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 별건 없는데, 자, 헬멧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자, 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앞에다가 자 만환경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 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국군 쪽이 세 명이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엔더 복장의 반란군 트루퍼입니다. 엔더 복장 자 되어 있고, 얼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몸통 프린팅 뭐 별 특별한 건 없고요. 유일하게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지금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얼굴 인상 좀 쓰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다가 자 헬멧 가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반란군 로고 들어가 있고,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에다가 총에다가 자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셔서 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주셔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짜리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이번 제품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피규어는 없긴 하지만 쇼트루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국군 지상요원도 그렇고, 독특한 모습으로 이쁘장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피규어가 4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아직까지 뭐 독특한 뭐 멋진 피규어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저 이번에 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제 한 제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하나둘씩 또 소개 다 시켜드릴 텐데, 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포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초점이 하나도 안 잡히고 혼자서 뭐하고 있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3대1로 싸우려면 힘들겠다. 자, 지상 제국군 제국군이 된다. 자, 반란군 자 열심히 숨어서 적들을 잘 물리치시고 오늘 하루도 포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독하고 출장하시는 포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